아슬아슬했다. 이렇게 해야 재밌잖아요. 야, 이렇게 암호를 드디어 처리하네요. 또 왜 이래? 또 눈물 나게 또. 결국 신이 돼도 인간이었다는 건가? 2년 뒤. 오늘은 아크투러스 맨스크 정권이 무너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재 정권의 몰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레리안 맨스크 황제는 아우구스트그라드 황궁 중앙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테란 자치령 세계가 맞이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상원 의회당에서는 뭔가 캐리건이 젤라가가 되면서 좀 군사 지원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평화를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네요.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밤에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미.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다. 캐리건이 된 사라져. 제이너가 좋아했던 서로의 연인 관계. 그러나 젤라가가 돼서 아몬을 파괴하고 사라졌습니다. 어? 뭐야?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캐리건? 야, 근데 캐리건이 아니야. 어디야? 와, 사람으로 왔네. 아,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젤라가가 정화해줬다밖에 볼 수밖에 없어. 조금 오그라들지만 이 짐 레이너, 아 레이너와 그리고 사라와의 이런 사랑의 힘으로 아 젤라가가 몸을 변형할 수 있어서 예전에 자기 몸으로 변신한 거야? 야, 그러면 사람인 척하고 살면 되겠네. 발레리안 맹스크 황제와 매튜 호너 제독의 안정적인 통치하에 자치령은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 새로운 여왕 자가라가 이끄는 적군은 차 주변 행성계를 무력으로 점령한다. 여보세요. 또 무력을 써. 왜 또 잘 이끌라고 했잖아 이씨. 이러면 또 시작하는 건가 스타크래프트 3? 군주 알라라크는 통합된 프로토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탈다림은 아이어를 떠나 그들만의 고향 행성으로 찾기로 한다.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탈다림에게는 기사단에 합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프로토스 동맹을 거절했어? 뭐야? 다 지들이 우두머리 대놓고 아주 그냥 멋대로 하네 그냥? 뭔가 스타크래프트 3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2에 그런 또 다른 확장팩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허의 유산 추가 엔딩 공허 속으로. 이 공허 속으로가 공허 유산의 진정한 엔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